자, 오늘 또 증시 개장 상황까지 저희를 안내해 주실 우리 염불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 지금 한 10분 조금 안쪽으로 네. 남았는데 오늘 역시 또 그 백신이랑 뭐 그 치료제 관련된 친구들이 많이 좀 혼란스럽게 한 거죠? 네, 뭐 어제도 그랬고 사실 오늘 뭐 미국장도 네. 추가로 이제 백신 나오니까 이제 시장 색깔이 좀 약간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성장주들이 좀 밀리고. 근데 사실 이제 어제 그 화이자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가 이게 같이 만들어 주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화이자 혼자만 한다면 내년에 13억 병 정도 만든다고 하니까 13억 개? 네. 그러면 반으로 쪼개면 6억 병이죠. 한 명씩 맞아야 네. 되잖아.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되니까 10%밖에 못 맞아요. 사실 화이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그 중에 일부 이제 전 세계에서 뭐 각 국가에 배포는 되는데 네. 노약자나 좀 이렇게 그런 좀 취약계층에 먼저 배포가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뭐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계속 다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다 투입되면은 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만약에 화이자 하나만 성공하면 내년도에도 경제 정상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백신 그 개수만 봤을 때는 네. 2022년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주도 좀 요즘에 오르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상화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좀 난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생산의 문제. 아 근데 이런 정도 되면은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얘기가 되면 어디다 생산을 맡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거 안 나오. 일단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그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거든요. 네. 그게 일단 나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근데 일단은 화이자는 그러니까 화이자하고 그 독일 기업 있잖아요. 예. 그 둘이 이제 그 여섯 개 공장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예. 일단 그게 이제 13억 병이고. 그러니까 직영 공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들 다 공장 있어요. 예. 그래요? 예, 백신 그 화이자도 네 개. 뉴스 보니까 이제 독일 기업은 두 개.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바이온테크도 있어요. 네, 예, 바이온테크도 있는데 문제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뭐 전 세계 백신 만들 수 있는 그 나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위탁 생산까지 아직 뉴스는 없는데 문제 이제 지금 SK 케미칼도 아스트라제네카랑 이걸 해놨는데 예. 그 화이자 걸 수주받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언제, 물론 이제 언제 올랜지도 모르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실패하면. 그 빈 공백을 뭐 SK 케미칼이 메꿀 수는 있겠죠. 아, 네. 하필 왜 그걸 아스트라제네카랑 했나? 예. 네, 화이자랑 하지.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자가 그 백신이 그게 뭐죠? 뭐 그 RNA 기반이어 가지고 네. 70도 그러니까 영하 70도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 콜드 네. 체인으로. 그거 배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물류가 갖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쨌든 내년 아무리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그냥 백신이 나와도 이 상태로는 그냥 가야 되는 분위기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그럼 다시 또 약간 시장은 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조금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무조건 뭐 성장주 빠진다 이제 끝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가치주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치주도 지금 뭐 완전히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랑 상관이 없는데 네. 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의외로 급등한 기업들이 있어요. 백신 나오기도 전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뭔가 정상화 됐을 때 이 지금 피해주들 있잖아요. 예. 이 기업들 중에서 진짜 코로나 이전의 매출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보이면 그 기업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올라가는데 단기 상승 외에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행 항공주들이 과연 코로나가 이게 종식됐을 때 과거처럼 매출이 회복될까? 사람들이 여행을 한 번은 가겠죠. 네. 이제 너무 가고 싶으니까 못 갔던 거 한두 번은 네. 가겠죠. 근데 옛날처럼 자주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비즈니스도 이제 출장도 물론 가겠지만 옛날처럼 자주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이제 강제로 출장을 못 갔잖아요. 네.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이 됐대요. 네. 그럼 이제 기업 CEO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여객이나 운송 쪽에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과거랑 좀 다르게 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거는 한번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염 차장께서 지금 그 RNA 기반 백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 자문단 중에 전문가 자문 실시간 실시간입니다. 네, 지금 실명은 그 제가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현직 의사시고 그런 윤 땡땡님이 네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파이저의 백신은 보관 온도가 마이너스 70, 70도입니다. 근본 백신 유통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체인에서 온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독감 백신 문제가 됐잖아요. 병원마다 이런 온도 유지하는 냉장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통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은 보관 온도가 냉장이므로 이런 점에서 자유로워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 RNA 기반 백신인데 이런 류의 백신은 인류가 아직 허가 과정을 통해 대규모 접종을 해본 적이 없는 백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안전성, 세이프티 문제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 그 전문 지난번에 600분의 그 전문가 자문 바로 옵니다. 바로 아, 냉동차 냉동차는 대장주가 뭡니까? 대장주요. 냉동? 냉동? 냉동 탑차? 아니 뭐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아니야 가지고 아 여기 또 얘는 또 안 돼요. 냉동 탑차 테마주 그래가지고 확 뜬대. 냉동 탑차 테마. 아니 근데 사실 어제 진짜 그 기업들이 움직이긴 했어요. 진짜요? 왜냐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70도 콜드체인 유지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벌써 움직였어요 시장은. 아 그래? 야, 사람들이 미리 진짜. 알더라고. 그러니까 뉴스 보고 대단하다. 바로 진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네. 빠르세요 진짜 요즘에는. 아 있긴 있군요. 예, 몇 개 있긴 있어요. 아, 네. 다 아시네 뭐. 예. 갑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백신이 나오는 건 좋은데 참 난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가치주 된다, 성장주 버리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진짜 성장주건 가치주건 돈 벌어야죠. 매출 나오는 거 위주로 철저하게 데이터. 그 입각해서 투자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백신 이제 이벤트도 좀 반영이 돼 버렸잖아요. 네. 냉동 테마가 저 해태 아이스크림 이런 데는 아니죠? 그럼 지금 누가 그거는 해태 아이스크림 빙그레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네.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게는. 네. 네. 아 오늘 그 1분 남았으니까 일단 시장 보고 네, 준비한 네. 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는 한 3포인트 약간 상승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따라다니니까 오늘도 약간 이제 강보합 정도 뭐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좀 약간 부진하게 출발은 일단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어제 그 LG화학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예상 지수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 정도. SK바이오팜이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MSCI 지수 편입이 확정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 뜨더군요. 네, 두산중공업 같은 네. 거. 그래서 제가 표는 만들어 왔는데 종목이 네.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네. 스탠다드도 있고 네. 그 스몰캡 지수도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좀 빨리 좀 만드느라고 네. 좀 약간 좀 그 디테일은 좀 떨어지지만 예, 네.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들 좀 출발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로 시작하네요. 예, 삼성전자가 일단 출발은 좀 좋은 편이고요. 6만 700원 0.8%. 근데 이번에 사실 지수가 위가 열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가야 될 것 같아요. 6만 2천을 돌파해야 지수 이제 뭐 고점 넘는다 만다 뭐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넘는다. 사실 저희 윤조 센터장님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뭐, 어제 네. 윤조 센터장 여기서 저하고 3시간 반 동안. 아, 그러셨어요. 토론했어요, 토론. 그래. 김한진 박사님하고. 아, 하, 그 열정 대단하셔. 예. 아, 근데 뭐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뭐 삼성전자 돌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삼성전자 뭐 출발은 좀 좋은 편이고 어제 좀 하락했던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오늘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더 급락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케미칼이 역시 그 편입돼가지고 MSCI. MSCI 지수 네, 편입. 네, 지수 편입돼서 오늘 한 2% 정도 일단 상승세로 시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지수는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코스피가 2460에 출발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좀 좋았는데 일단 전고점은 넘어섰거든요. 네. 2460이면 그래서 8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바이오 성장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약보합. 근데 그렇게 충격은 크진 않아요. 오늘 만약에 코스닥에 양봉이 나와준다면 분위기 좀 오후에 반전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네. 시총 상위 기업들 뭐 간단히만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한온 시스템.
한 4% 정도 어제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조하는 그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열 관리. 예,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가 고온이나 저온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저온에 있을 때 뭐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휴대폰 배터리 방전되잖아요. 네. 금방. 그렇기 때문에 이 열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걸 이제 주로 만드는 게 한온이니까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한온. 한온 시스템.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늘 주가 흐름 좋고 아침에 이제 김프로님 뭐 뉴스 소개해 주신 대로 GS 리테일이 예. 한 3.5% 정도 일단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GS 리테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합병력이 좀 나왔잖아요. 홈쇼핑. 예, 홈쇼핑하고 그래서 근데 그 약간 그런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주 게시판 좀 들어가 봤는데 GS 홈쇼핑 주주분들은 좀 뭔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합병을 해서 뭐 가치가 당장 바뀌는 건 아닌데 그 GS 홈쇼핑이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월등히 좋아요. 그래요? 1년에 1,000억씩은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알짜 회사예요, 되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6,000억 돼요. 근데 GS 리테일은 여기저기 그 아시겠지만 투자도 많이 하고 출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그렇죠.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호텔도 갖고 있고 이게 슈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악성된 호텔이 저기 삼성동에 그 인터콘 그랜드 인터콘 있죠. 그 GS 리테일 그 파르나스. 네, 파르나스. 그게 GS 리테일 거예요. 네. 그게 돈이 진짜 많이 벌던 그 호텔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즘 거죠. 호텔 힘들죠. 네. 네. 그래서 GS 리테일이 약간 이제 영업 현금에 좀 약간 그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홈쇼핑을 가져오는 순간 현금 6천억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리테일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홈쇼핑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왠지 합병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 글쎄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그러니까 뭐 뉴스들은 그러네.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주가도 보면 홈쇼핑 주가는 안 좋아요. 한 1% 빠지고 리테일 주가는 좀 오르고 있어요. 어제도 사실 뭐 공시 전이긴 했는데 리테일이 2% 넘게 올랐고 홈쇼핑은 거의 2% 빠졌어.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은 언택트고 이제 리테일은 또 컨택트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양사 간의 희비는 조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분할 이슈도 많지만 또 이렇게 합병하면 항상 이제 그런 걸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그 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어디가 더 유리한지 그건 항상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GS 홈쇼핑은 약간 뭔가 좀 뺏기는 느낌이어서 오늘 좀 주가에 약간 반응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동아소시홀딩스가 한 6% 정도 올랐고요. 진원생명과학동 5%. 의외로 좀 이쪽 코로나 관련 기업들도 좀 약간 센 편입니다. 그리고 보령제약 같은 이제 제약주들이 의외로 코스피 쪽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어제 급락했던 그 시즌이 좀 사실 그 수혜주잖아요 코로나. 근데 어제 엄청나게 빠졌는데 오늘 백신 나오면 뭐 진단. 근데 그런 얘기 있던데 백신을 맞으려면 진단을 받아야 된대요. 아, 만약에 내가 걸렸어, 그럼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걸렸으면 맞을 필요 없죠. 걸렸으면 맞으면 안 되죠. 그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던데. 일단 진단을 해야 된다. 우리 보통 그냥 독감 백신 맞으러 갈 때는 그냥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면 오히려 시즌 주가에는 이게 나쁘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뭐 저 이렇게 그 속보로 들어오는 걸 본 거니까 네네네.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체크는 해봐야죠. 그 우리 저 자문단님 그 좀 또 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 좋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오늘 역시 그 진단 키트가 근데 전반적으로 좋진 않아요. 오늘도 뭐 수젠텍이나 일부 기업들은 좀 약간 약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뭐 일부 뭐 넥슨 GT 같은 이제 게임주들은 조금 올라오고 KH바텍 같은 이제 그 폴더블폰 관련주도 약간 좀 반등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큰 특징은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0포인트 더 좀 상승폭 확대했고 2462고요. 확실히 미국 다우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약간의 약세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이제 지수 좀 흔들리니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많이 샀는데 오늘은 일단 코스피는 좀 팔고 있고
코스닥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어제도 결국 오후장에 사버리더라고요. 특히 전기전자 중심으로. 근데 네. 오늘도 700억 정도 지금 순매수 아침부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투자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국내 증시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잠깐 이제 콜드체인 얘기 나왔는데 여기 섹터에 역시 그냥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콜드체인 관련주가 오늘 이제 가장 세긴 세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여기 섹터에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그 테마 유저 HTS가 워낙 잘 있어가지고 대단하다. 벌써 사람들이 참 주 시장이 제일 똑똑하다니까. 네. 그냥 알아요. 어제 사실 네? 오후부터 움직였거든요. 이게.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70도 하려면 해야 되니까 파이자밖에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머니들을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이것도 같습니다. 딱 썼잖아요. 탑차 전문가가 또 썼어요. 아, 썼어요? 탑차 전문가 있어요? 땡땡님. 여기, 여기, 전문가. 여기 우리 지원 분야를 쓰게 돼 있거든. 아. 수소 기술 및 에너지라고 써 있잖아. 이게, 예. 이게 문인데. 기존 냉동 탑차는 LNG 기화 방식으로 영하 20 수준에서 운전됩니다. 백신에서 요구되는 온도를 맞추려면 신규 설비가 필요합니다. 열교환기 혹은 액체 질소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 테마주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은 데들은 테마가 아니라는 거야. 아. 예. 아. 아. 진짜. 우리 자문단 진짜 600분 진짜. 아, 지금 이 냉동. 아니, 진짜 염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 여기 나오시는 분들 긴장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나옵니다. 네. 이거. 냉동 찹차 네? 테마를 가더라도 네. 그냥 갈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설비 없는 거는 가짜 테마라는 거죠. 네, 그죠. 아. 네. 그러니까 베스킨 라빈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베스킨 라빈스. 네. 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센 업종이 이제 자동차 대표종 기아차가 이제 급등해서 전고 좀 다 뚫어버렸는데 네. 사실 기아차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표 기업이에요. 뭐냐면 컨택트 기업이잖아요. 사실 아직은 네. 자동차 내연기관이니까 근데 코로나 끝났을 때 매출액이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업종이 자동차 아닌가 싶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딱 상상을 해봐도. 코로나가 끝났을 때 네. 그리고 거기다 뭐 전기차나 뭐 이런 친환경차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반영해서 뭐 미국에 어제 그 GM 같은 종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동차 기업들이 정말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대표주가 두 번째로 가장 셉니다. 그래서 네. 좋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뭐 금리 올라가서 생명보험 이런 기업들이 일단 상위권에 좀 포진을 해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네요. 그 대마 관련주들 그 바이든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진단키트, 풍력. 그러니까 바이든 수혜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풍력 테마인데 이쪽은 일단 이제 쉬어가자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MSCI 지수 그거 네. 이제 종목이 좀 그 결정이 돼서. 혹시 뭐 표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종목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뭐 저번에 말씀드린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편익 기업은 이제 스탠다드가 좀 대용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SK 바이오팜, 케미칼, 두산중공업 확정이 됐고 네. 제외 기업은 그때 포스코 인터는 거의 100%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네. 진짜로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BNK 금융지주 제외됐고 저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살아남았어요? 네. 아니 제외됐어요. 제외됐어요? 예, 네. 기존에 오. 있었는데 저게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네. 스몰캣 지수가 따로 있는데 네. 뭐 종목들은 뭐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 몇 개 있고 제외 기업들은 밑에 뭐 ST큐브나 대덕전자 이런 몇 개 기업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요거 주주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네. 11월 30일 날 종가에 이게 편입이 들어가요. 제외되고 그날 종가로. 아 오늘부터가 아니고. 오늘 이제 이건 결정이 된 거고 네. 실제 편입일은 이제 11월 30일입니다. 종가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미리 포지션을 정리하고 막 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기 편입된다 무조건 올라가거나 예, 빠졌다고 무조건 폭락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 저희 또 이렇게 또 염차장이 또 표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또 염 차장이 이거 좋다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이건 그냥 뉴스에 뉴스 네, 팩트 이게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언뜻 보니까 거예요, 저기 편입 확정된 종목 중에도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네. 바이오팜도 그렇고 케미칼도 그 전부터 미리 다 올랐어요. 네, 편입될 거 거의 확정돼 가지고. 절대 이런 기사 보시고 네. 뭐 특히 우리 염승환 차장이 한다고 해서 그 그냥 전달해 드린 거예요 뉴스를.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내가 이제 이거 주주분인데
현입 제외됐는데 모르고 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정보는 또 아시는 네. 게 좀 좋으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준비한 자료들 몇 개 말씀드리면 기사 보니까 그 이제 PBR은 이자를 요즘에 이제 갑자기 가치주가 좀 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코스피 200 기업 중에 55%가 지금 청산 가치에 좀 못 미친다. 네.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그 12개월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은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145개 중에서 80개사가 지금 PBR이 한 배 이하다. 뭐 워낙 또 다른 중소형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사실. 네. 공장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지금 뭐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KB 금융주주가 0.4배밖에 안 되고 네. 현대차도 0.6배밖에 안 돼요. 사실 굉장히 좀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할인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넥센타이어가 0.3배.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삼성바이오가 무려 11배 PBR이 네. 예,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9배, 카카오가 5배. 그다음에 이제 이건 화학 회사들인데 좀 높게 밸류를 받고 있는 게 포스코케미칼이 4.7배, LG화학이 한 3배. 네.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다 제조업체들 보실 때 유형 자산이 중요하지만 이 유형 자산에 얼마나 내가 밸류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그 공장은 당연히 앞으로는 이제 도태될 거 아니에요. 밸류를 할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PBR 한 배 이상 주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이 GMP 이제 내년부터 나올 텐데 그 공장은 뭐 두 배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런 제조업체를 보실 때 네. PBR 한 배 이상 줄 수 있는 뭐 그런 유형 자산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매력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고로 공장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PBR 1배 이상 줄 수 있냐 이거죠,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거죠. 한국 조선해양에 이제 배 만드는 조선 그 야드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음식료로 들어오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가공식품은 지금 많이들 드시잖아요. 사실 뭐 언택트 수혜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그쪽은 밸류를 높게 줄 수 있는데 CJ프레시웨어는 이제 같은 계열사인데 그 이 B2B라 그래가지고 우리 식자재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밸류를 줄 수가 없어요. 이 백신이 나와서 이제 단체 급식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각각의 업체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고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한번 예전 PBR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PBR은 좀 권리금 같은 거다. 무슨 권리금. 얘기냐면 그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치킨집이 딱 두 개가 있는데 1억 가지고 치킨집을 했는데 어떤 업체는 이 옆에 있는 왼쪽 업체는 1년에 3천을 벌어요. 그럼 그게 ROE가 30%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네. 그리고 옆에 업체는 1천만 원 벌어요. ROE가 10%.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그 30%짜리 3천만 원짜리 인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보통 PBR이 3배 돼요. 권리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ROE 30%는 보통 3배. 그러면 만약에 1억의 가치가 있으면 3억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PBR 한 배짜리는 그 옆에 있는 가게는 네. 1억. 약간 이제 권리금 개념인데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권리금을 높게 받으려면 그렇죠. 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싸니까 사서 묻어두자. 이건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하는지 좀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미래 가치가 있는지도 네.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그 엔비디아하고 그 이제 커넥티드카 기술 협력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뉴스가 2000... 많네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인수한다는 설도 맞습니다. 네, 네. 있었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정의성 회장 되고 나서 네. 확실히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좀 뭔가 예전에 그냥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약간 좀 애플처럼 되고 싶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냥 단지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뭔가 감성 같은 걸 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 이쪽 그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또 최강자잖아요, 사실. 자율주행. 그렇죠. 그래서 거기랑 손을 잡고 2022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이걸 다 넣는다고 합니다. 운영 체제가 들어간대요. 우리 마치 윈도우처럼.
이제 자동차에 OS가 들어가요. 네네네. 네, 엔비디아 게 그래서 협업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날씨도 볼 수 있고 스포츠 경기 뭐 아니면 교통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또 OTA라 그래가지고 오버 더 에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그게 테슬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현대차가 정말 뭐 이런 부분은 잘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은. 근데 이제 실제로 성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시도 안 하고 어떻게 성과 나오겠어요? 예, 맞습니다. 시도를 안 하고 그 이런 거 인수 합병 같은 거를 시도를 안 하고 그냥 땅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게 아 현대차가 그냥 좋다라가 아니라 여기서 주목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자동차 부품 옛날에 부품 만드는 기업들하고 이 자동차가 지금 이제 커넥티드카 전기차 전자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네. 이제 한마디 그냥 전자 제품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생태계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되니까 네. 옛날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회사에서 전기차 부품이나 미래차 부품 맞습니다. 회사로 네. 이전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멀티플 자체가 확 바뀔 수 있는. 네.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종목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회사가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갔나 봤더니 원래 네. 자동차 부품사인데 엄청나게 올라간 걸 봤더니만 그 이 전장 부품 쪽으로 특화가 돼가지고 이미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대차 이런 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들이 앞으로 1년, 2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시간이 돼서 다른 건 내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아 그거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쌍용향의 우선주. 네. 오늘까지죠. 예, 오늘까지인데 아예 뉴스도 기자가 썼더라고요. 아예. 네. 예. 왜냐하면 손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를 안 파신 분들이 되게 많나 봐요. 그럼 왜 그런 우선주 중에 23만 주 갖고 있대요. 개인 투자분들이 아직도 어제까지.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건지 저도 그래서 아니, 오늘 뭐, 안 파시면 아니 몰라는 게 우리가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관리 종목 아니 그 관리 종목 아니라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됐거든요. 네. 예전에 그 결정된 날로부터 그 당시에 주가가 갑자기 그 후부터 좀 급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거는 그 공개 매수에 15,500원에 응하든가 네. 아니면은 내가 안 팔면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9,300원에 유상 소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팔면 9,300원이 그냥 들어와요, 한 주에. 지금은 뭐 3만 원이 어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건지 저도 좀 이해가 지금 말해. 지금 현재 뭐 얼마인지 보시면 28,000원으로 네. 나오는데 오늘 저가가 24,5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사서 올린 사람이 네, 있다는 얘기잖아. 얘기죠. 오늘도.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이거는 아니 이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려요. 혹시 시청자 자문단 중에 자문단 왜 이런 현상이 저도 발생하는지 이런 건 모르실 거야. 왜냐면 엔지니어, 뭐 의사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은데. 네. 네. 아무튼 오늘까지 안 파시면 네. 다음 달에 상폐되고 여러 만약에 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아, 답이 나왔네. 네. 네. 니선영님이 발려주식이래요. 아, 발려주식. 네, 발려주식. 아, 발려. 네, 그냥. 발려주식. 네, 평생 발려. 아, 지금 이제 하늘로 아. 가신다는데. 무지개 다리 건너 가신다는데 뭘 발려주식이에요. 발려주식이 뭐야. 주식을 왜 발려를 해요. 자, 그리고 네. 네, 오늘 광군제. 네, 오늘 네. 솔로데이. 아, 광군제군요. 네, 솔로데이니까 매출 2,684억 위안이 나왔대요. 작년 매출이. 네. 광군제에서 그거보다 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 네. 발표 오늘 넷마블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뭐 뉴스들 보셨겠지만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네. 청와대에서 10억 유지하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이제 기한이었죠. 네.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종지부를 찍었고 그 다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15일 날 공매도 이제 다시 재개되잖아요. 네. 그 은성수 위원장은 일단 무차익 공매도 감시 시스템은 구축을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공매도는 재개하는 걸로 네. 좀 결론을 냈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좀 이제 그때 뉴스 나왔던 게 중소형주나 좀 수급이 약한 것들은 계속 좀 공매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공론화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시총 큰 거는 아마 공매도는 해제될 가능성이 네, 네, 좀 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니까 네. 외국인 포지션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2360하고 2450 정도 이 박스권 잡아놨는데 네. 외국인이 위로는 열어놨습니다. 2500까지. 네. 2500까지 일단 열어놨어요. 이 콜옵션을 2480포인트에 무려 6만 2천 개나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500까지는 열어놨고 밑에 품 매도가 지진데 2425포인트에 2만 7천 개. 그러니까 외국인 포지션상으로는 2425 밑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르면 일단 2500까지는 그 옵션 예. 만기까지는 갈 수도 있다. 네.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풋옵션, 콜옵션 요거 빨리 제가 좀 이해를 더 잘 해서 요것도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